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교회와 학교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 많아서 발생 초기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낙성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전수검사에서 오늘 한 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 전체 수업을 비대면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산의 모 교회 관련 접촉자 7명도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0시 이후에도 한 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7명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경산에서만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 많아 발생 초기에 파악이 안 되면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오셔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날 건데 이게 이제 괜찮다 싶어서 나는 아니겠지 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집단 감염이 가족들하고 또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감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서문교회 관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1,4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여 명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고 또 교회 측에서도 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미에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5명이 검사 오류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시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4명, 경북 29명이며 0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대구 10명, 경북 12명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